신지민 씨, 대학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 시작해 5년을 달려오다 잠깐 쉬고 재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. 병민 씨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? 참 저의 생각은 네. 참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뭐 서울대 네네. 수석 졸업, 뭐 프랑스 뚤루즈 콩쿠르 최연소, 모나코 몬테카를로 콩쿠르, 미국 조지 오페라 크라운 콩쿠르 우승. 슬럼프가 있었어요? 뭐가 많네요. 감사하게. 아니, 근데 진짜 슬럼프가 있었어요? 늘 사실 저는 슬럼프의 아이콘이라서 슬럼프에 대한 극복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사실 더 좋아하는데 아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었던 게 뜻대로만 잘 풀리면 그게 네. 또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네. 잘 풀리고 그냥 순리대로 행복한 인생이면 더 좋겠지만 네. 사실 시련과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네네네. 조금 더 믿고 견디면 그 시간이 분명 큰 열매로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분명 좋아서 하고 계신 일이라 믿고 네.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, 네. 지민 씨. 너무 힘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위안이 되시나요? 네. 믿고 견뎌라. 사고고. 저는 병민님 반짝이는 눈이 참 좋은데 본인 생각하는 본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것 같고요. 아. 파이팅이 넘치려고 노력합니다. 아,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네. 해요? 네.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 신경 쓰고 아. 근데 근본적으로 되게 네. 밝은 것 같아요. 근본적으로. 네. 아하. 8365. 본인에게 엄격한 기준으로 생활할 것 같은데 본인에게 주는 최고의 힐링 타임은 뭐예요? 엄격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네. 제가 꿈꾸는 일들을 더 열심히 네. 이뤄낼 수 있으니까. 근데 저는 먹는 거? 먹는 게 제일 힐링 타임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. 뭐를 좋아하세요, 음식은? 단 거. 단 거? 네. 근데도 어떻게. 디저트랑 군것질 너무 좋아해서. 체중 유지는 어떻게 해요? 아, 체중 유지와 매일 싸움이죠. 이렇게 인생의 시련의 연속이네요. 네. 운동하세요? 운동합니다. 아, 네. 박소정 씨, 병민 씨 궁금한 게 있는데 함께 듀엣하고 싶은 가수는 누구예요? 듀엣의 기회가 있다면 네. 오늘 또 가곡을 불렀는데 네, 저는 네, 네. 조수미 선생님과 아~ 같이 듀엣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곧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. 네.